이 냉수 했었네. 했었어.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도방어르신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말이야. 아, 미치겠다. 주모, 여기서 닭 두 마리 잡고 떡 부러지게 한상 차려오게. 오늘 술 내가 산다. 내가 사. 뭔 소리야. 내가 사. 내가, 내가 산다니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사. 그래, 내가 사. 네가 사 그럼. 내가. 만상의 여력으로 천근을 따내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7천근이 돌아갔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임상옥 그놈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파악한 정황으로 볼 때 만근을 확보할 가장 유력한 상단은 경상 김중진 대방과 저희 송상이었습니다. 상단의 규모나 자금 능력으로 보면 7천근을 따낸 만상이나 만근을 따낸 이영환 상단 모두 송상과 김중진 상단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더구나 저희는 이번 인삼교역권 결정을 쥐고 있는 김두식 대감께 막대한 뒷돈까지 썼는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선회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3천근이나마 획득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저희가 획득한 3천근이면 그간 책문과 영경에서 해오던 거래량에 비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송상보다 두 배, 세 배의 물량을 딴 성단이 있다는 게다. 조선은 좁은 나라다. 조선 팔도에 아무리 많은 성막을 개설하고 조선의 상권을 쥐고 흔든다지만 인삼교역으로 얻는 이 문에는 비할 수가 없다. 지금 만상이 확보한 물량이면은 한 해 10만 냥이 넘는 이문을 남길 수도 있고 그 이문이면 조선 팔도에 산재 있는 송사에 얻는 모든 이문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의주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 것은 바로 인삼 거래 때문이다. 그런데 만사에게 그만한 물량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노고는 모두 수보로 돌아갑니다. 이번 결정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 송상은 향후 다른 상단과의 경제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조선 상규를 지고 있던 우리 이치는 좁아지고 조선 상계의 서열이 뒤바뀌게 될 게. 아무튼 이번 상단 배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알아보거라. 여르신. 알아보았느냐? 예. 경상 이영환 상단은 1만 근을 얻었고 만상 임상옥 상단은 7천 근을, 송상은 3천 근을, 경상 김중진 상단은 1천 근을 얻었답니다. 대방어른은 어찌하고 계시더냐? 예. 사랑채에서 단영아씨랑 함께 계십니다요. 알았다. 그만 가서 일 보거라. 예. 술맛 좋다. 이맹수, 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오늘은 마음 톡 놓고 마음껏 마셔. 한 잔만. 예. 아, 근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난 말이야 그저 한 천근 정도 따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무슨 수 송상을 누르고 7천근이나 따낸 거야? 내가 이맹수가 장사수 안 좋은 거는 진작에 알았지만 그 이번 일은 장사수한보다 뒷돈을 얼마나 쓰는가로 결정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 박종경 대감 댁 문상 갔었을 때 얼마를 써낸 거야? 만냥 2만냥을 낸 유상 대상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거 보면 한 5만냥 써낸 건가?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응? 응? 아니 한 푼도 안 쓰고 따냈단 말이야? 박종경 대감이 지정신이 아니고서야 뒷돈을 그렇게 많이 쓴 유상 내상을 제치고 왜 우리한테 인삼 교육권을 줬단 말인가? 저희가 인삼 교역권을 얻은 것은 그간 전국과의 무역 경험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종경 대감과 있었던 일은
싶은 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자, 드시죠. 아, 드세요. 김행수 계시오. 어? 아니, 이건 우연한 목소리인데. 오셨습니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소? 드시죠. 자네들은 예서 기다리게. 예, 아시오. 내심 만상은 어렵겠다 여겼는데 인삼 교육권을 따내서 적잖이 놀랬소. 이맹수 뜻대로 조만간 송상에 빼앗긴 의주 상권까지 되찾게 됐소. 산밭을 확보하는데 큰 돈이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리 유상은 중강에 인삼 밀거래까지 못하게 생겼으니 앞길이 막막하오. 내 이맹수한테 정이 있어 왔소. 말씀하십시오. 만상에서 확보한 교육량 중 다만 얼마라도 우리 유상에게 넘겨주시오. 거래로 생긴 이문 중 절반을 만상에 주겠소. 그간 저희 만상이 어려울 때마다 유상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기회이니 아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고맙소 이맹수. 이맹수, 그 동네 내상 김승화 도반께서 오셨네. 이 자, 그럼 살펴가십시오. 가세. 내상 도방 김승화요. 임상옥이라 합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기니 할 말이 있어. 외국 상인들과 거래를 하자면 인삼이 꼭 필요한데 우린 교역권을 따내지 못해서 입장이 어렵게 됐어. 자, 만나요. 상급을 줄 테니 우리한테 물량 좀 넘겨주시오. 아직 저희도 확보한 물량을 어찌 처분할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도방으로 뜻은 잘 알았으니 추후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맹수, 잘 좀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니, 저 성금까지 내밀었는데 왜 안 받은 거야? 인삼 교육권 문제로 많은 돈이 들어가설랑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일세. 앞으로 더 높은 이문을 제시하는 상단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조급할 거 없습니다. 이복의 명호. 아니, 이거 지수 아닌가? 오랜만일세. 자, 앉게라. 응. 그렇지. 인사해줄게. 나하고는 동문수학했던 친구일세. 송상행수 창석주라고 합니다. 호조 정랑 이명울세. 그래, 한양에 어쩐 일인가? 일이 좀 있어서. 계속 과거에 매진했으면 자네도 지금쯤은 급제를 했을 텐데. 더 이상 장사치들 틈에서 고생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게. 얼마 전 평양에 갔을 때 자네 어머니를 뵀는데 나를 보시더니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네. 아직 장사꾼이 된 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네. 권세를 잡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다니는 법 아닌가? 자네같이 유능한 인재가 왜 돈을 쫓아다니는가? 돈이 있으면 권세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네. 난 아쉬운 게 없으니 내 걱정은 말게. 그래, 어인 일로 날 찾았나?
이번 교육권 심사는 김두식 대감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었더냐? 김두식 대감이 각 상단으로부터 받은 뒷돈이 조정에서 공론화되어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김두식 대감의 뒷돈 수수 혐의를 조정에서 공론화시킨 사람은 박종경 대감으로, 박종경 대감은 김두식 대감을 이기로 몰아 다시 조정에서 세해를 잡았다고 합니다. 박종경 대감 또한 부익은 명목으로 뒷돈을 받지 않았느냐? 박종경 대감은 각 상단에서 받은 부의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이니? 소인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 어르신께 말씀드리지 않았사온데 며칠 전에 저희가 보낸 부의금 천냥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심한 놈! 어찌 그 같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냐? 송구스럽습니다, 어르신. 소인의 판단으로는 다른 상단에 비해 저희 부의금이 워낙 적었던 터라 그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두식 대감 댁으로 갈 것이니 제비하거라.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어인 일이요? 대감마님께 송상대방 박주명이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대감마님께서 아직 퇴거 전이시오. 하면 기다리겠소.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어르신, 방기운이 매섭습니다. 이대로 계시다간 몸을 상하시니 일단 돌아가셨다가 내일 날이 밝거든 다시 오시죠. 어르신. 됐다. 어인 일이냐? 대감마님께 기니 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 난 할 말이 없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대감! 이번 일로 공경에 처한 것은 자네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그렇다. 지금 자네와 내가 만나는 것은 서로 득이 될 것이 없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다음 인삼 7천문을 거래할 상단은 안상 임상옥 상단. 이제 시작이군요. 내 반드시 당신이 이룬 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주겠어. 안 가라. 예. 소인, 대감마님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뜻한 바를 이뤘습니다. 대감마님의 은덕 잊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네 말대로 각 상단이 낸 부의금을 돌려주고 내가 처한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됐다. 내가 널 부른 것은
지난 일을 되새기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 때문이다.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각 상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었지만은 내가 조정의 세를 유지하자면은 돈 들어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내가 너의 뒤를 봐줄 것이다. 나와 거래를 하겠느냐? 장사꾼에게 권세는 불가근 불가원이라 생각합니다. 소인 대감마님을 멀리하진 않겠으나 가까이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나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번에 결정된 인삼 교역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더냐? 압니다. 소인도 권세 없이 큰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오나 대감마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대감마님께서 사실 수 있고 소인도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소인, 소인만을 봐달라는 부당한 뒷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 소인이 돈을 쓴다면 그것은 조정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장사치 중종일 것입니다. 네 뜻을 알았으니 나 또한 장사치와는 불가근 불가원하마. 그만 됐으니 물러가 보거라. 예. 성님 계세요? 미그맨인가? 들어오게. 아니 야심한데 웬일인가? 이것 좀 보세요. 뭔가? 웬건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아주 품도 넉넉하고 성님이 입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도 참. 아, 내 주제에 비단 옷이 가당키는 한 일인가? 나는 됐으니 이거 자네나 입게. 아유, 제가 성님한테 받은 신세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받아주세요. 네, 자네 마음은 알았으니 자네가 입든가 아니면 미금이를 입히게. 나한테 뭐 할 말 있나? 아, 저 미금이. 미금이가 왜? 아니에요. 내가 상옥이가 돌아오면 미금이를 어찌 생각하는지 물어봄세. 아유,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이 의지에서는 미금이처럼 예쁘고 착하고 그런 애가 없어요, 성님. 어디 다녀오세요? 저기 주막에 좀 다녀오는 길이다. 너 임행수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저 주막에 상이 오라버니 말이야. 임행수가 말이다, 영경 가서 천은 2,000냥을 벌어왔대. 이 의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댄다.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임행수를 사일감으로 점찍어 놓으셨다. 평판이 좋지, 장사수완 좋지.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런 사람 드물지. 전 시집갈 마음 없어요. 걔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이러다가 세월 지나갖고 노천으로 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돼. 하여튼 저기 한양서 임행수 오면은 정식으로 혼담에 오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얼굴을 찡그리고 그래 왜?